안녕하세요. 혈자덕 원년을 바라는 JMTV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청대대학교 헌혈의 집이고요. 이민연 새해 첫 저희 취미인 헌혈을 즐기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민연, 흑호라고 하죠. 검은 호랑이의 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혈액 자주 독립, 혈자덕의 원년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의 관심입니다. 더 많은 언론에서 이 혈액 수급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우리 지역사회 언론인 중부 웨일이거든요. 여기 대표님께서 한인섭 대표님이십니다. 한인섭 대표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한의사 대표님께서 충청일보 계셨을 때 2004년도에 김중규 혈액 원장님이 이제 저에 대한 소스를 주셔가지고 한번 취재를 했고, 이게 이제 부시가 돼가지고 그해 6월 13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조선, 뭐 중앙, 뭐 동아, 뭐 이렇게 많은 언론과 SBS 이렇게 왔는데, 이 언론의 이 파급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많은 좀 연락을 받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한인섭 지금의 이제 중부메일,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그 대표님께서 저를 이제 취재를 와서 14년 전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청주일보에 이제 있으면서 언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배님을 알아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인사를 드리고 제가 좀 언론에 헌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지면신문에 좀 싣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저희 선배님께서 아우 얼마든지 우리 언론 역할이 이 공익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알리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정기적으로 저의 헌혈에 대한 그 생각을 지면신문에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그 헌혈에 관한 생각을 지면신문에 있는데요. 보시고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의 관심, 두 번째는 정치인이 나서야 된다.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혈자독은 혈액 자주 독립입니다. 모범적으로 이룬 국가가 대만이죠. 천수 이벤이라든지 총통이 되기 전에 타이베이 시장을 했었을 때 자국의 이제 심각한 혈액 수급 현황을 보고 이분들이 나섭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의 행동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색안경을 보잖아요. 표를 의식한 거다. 근데 이분이 시장이 되고 총통,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 돼서도 꾸준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한 일반 시민들이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모범적으로 혈자독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그 대권 후보들이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총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뭐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이라든지 국민의당 안철수라든지 심상정 정의당 후보님이라든지 이런 후보들이 충북 청주에 오면 꼭 가는 곳이 육거리 시장이거든요. 서민대 그런 그 이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분들이 한번 그 헌혈의 집에 한번 좀 찾아가서 이렇게 좀 젊은이들 2030을 좀 독려해주고 이렇게 나서 주신다면 헌혈 그래프가 좀쫙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민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3년 차인데요. 하루빨리 좀이 마스크 좀 벗고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헌혈에 관심과 동참을 해주셔서 2022년 이민연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대한민국이 혈액 자주 독립 국가로 우뚝 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